벌써 겨울해가 저물어갑니다. 볼리비아의 겨울은 낮이 짧기 때문에 기온이 금방 떨어집니다. 이제 라마들을 우리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입니다. 갑자기 한 마리가 도망칩니다. 라마를 잃어버리면 이곳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. 지난번에도 라마를 잃어버려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. 다행히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일을 끝냈습니다. 어서 새끼를 낳아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.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빈집으로 돌아갑니다. 하루 종일 물로 허기를 견딘 아이들. 형 로헬리오가 서둘러 저녁을 준비합니다. 하지만 먹을 거라곤 감자 몇 알이 전부입니다. Tratamos comida de mi mamá. 그 시간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더니 우박이 쏟아집니다. 저녁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온 윌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. 추위에 우박까지 쏟아지자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지만 일을 멈출 순 없습니다. 무거운 나뭇짐이 힘에 부치지만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봅니다. 그래야 저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추위에 떨었을 동생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. 이럴 땐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. 오늘 하루 첫 끼니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. 먹어도 먹어도 배고플 나이. 감자 몇 알로 겨우 허기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 차곡차곡 쌓인 그리움까진 달래지 못합니다. Sí, me gustaría la comida de mi mamá.
다음 날 아침부터 동생 윌슨이 어디론가 갈 준비를 합니다. 가는 길이 험해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형 로엘리오는 동생이 걱정됩니다. Rogelio, ¿por qué tú no vas a la escuela? Porque quien cuida la llama, mis llamas.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작은 학교. Dos.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합해 6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. 급식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윌슨. 비록 우유 한 컵과 과자 한 봉지가 전부지만 누군가 챙겨주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. 아끼고 또 아껴 먹어보지만 배고픔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.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 번 더 급식을 받습니다. 누가 볼세라 얼른 우유를 마시는데 웬일인지 과자에는 손도 대지 않습니다.